발심 행자부터 출가 60년에 이르는 원로 의원 스님들까지 출가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스님들이 생각하는 출가의 매력은 무엇인지 장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스님들이 꼽은 출가의 매력은 무엇일까? 지금 막 발심한 행자들부터 65년에 이르는 출가자들까지 출가 열반제일 일주일 동안 만난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경주 동국대에서 만난 출가 10년차 범국 스님과 출가 20여 년에 접어든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출가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좋다. 뭐 그것만큼 이상이 있을까요? 고기가 바닷물 갖다가 마음대로 휘양차고 다닐 수 있듯이 우리한테 좀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살면은 얼마든지 대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출가자의 자유.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출가자가 느끼는 자유 그 기쁨을 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집착을 끊는 일이고, 그래서 해방된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가?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출가란 진정한 자유다.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참선으로 자유로움을 얻고 싶었던 원허 스님은 하와 중생의 삶에서 수행하고 깨닫게 됐다며 출가를 결심하는 초발심자에게 편안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인연을 끊어야지만 출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을 끊지 말고 좀 더 나은 인연을 향해서 내가 한 발 옮겨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국 스님과 인환 스님은 개인은 물론 모든 중생에게 이롭고 즐거운 축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요 밑에 양로원을 해서 저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죠. 제주도에 도련 노인 요양원을 해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을 모시죠. 한 사람 출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내 부모가 돼요. 몇백 명이잖아요. 벌써 몇백 명.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축제할 만한 일이에요. 매일 즐거워. 즐거운 뭐예요? 하나 또 바라는 거 없고 그런 거 없으니까. 난 날마다 기쁘고 좋은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됐지. 뭐 더 바라나. 시기도 이유도 달랐지만 출가는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환희롭고 즐거운 축제의 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